네, 11시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이는데 나는 땡땡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나는 전세인데 한 장관은 고급 아파트에 산다. 도덕성 공방을 벌이던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 한 말인데요. 한 장관이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이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나는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한 장관보다 본인이 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주장한 거죠. 이 재산과 도덕성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재산 많다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가자면 이 한 장관도 이 고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 고급 아파트 전세를 문제 삼았는데요. 전세금을 대기업에서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후보자가 거주했던 그의 집주인이 삼성전자, 삼성 SDI였습니다. 제대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한 장관은 집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이에 이어서 재산도 비판을 하고 이 공세 범위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짐승에 비유하고 이 반말도 했는데요. 이 김용민 의원, 한 장관을 향해 금수의 입으로 윤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했고요. 유정주 의원은 반말로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 구토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도 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놓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빈대를 잡았습니까? 네,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의 빗대, 빈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원희룡 장관, 오늘 직접 빈대를 잡기 위해 지하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본사에 있는 운영 상황실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죠. 맞겠습니다. 그 정도 믿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메가시티, 부동산 이런 주요 이슈에는 원 장관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빈대까지 잡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고향에서도 이 원 장관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제주를 찾았는데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진들 서울 경기로 가면 제주도 불모지는 누가 옵니까? 스타 장관이 와야 됩니다. 고향 제주도를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해줘야 되고 제주도도 어려운 곳이니까 서울에 가서 장관님께도 전달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수도권 차출론에 이어서 이제는 고향 차출론까지 나온 거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생각이겠죠. 과거 채널A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가라 그런다고 왔다 갔다 할 그런 처지는 아니고요. 15군데에서 오라가라 하는 것들은 갈수록 점점 선거판이 뜨거워지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 역시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서. 네, 고향 출마 제안은 오늘 민주당에서도 나왔는데요. 이원욱 의원,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며 고향인 경북 안동을 꼽았습니다. 고향을 위해 와달라, 당을 위해 희생해달라, 이 출마 요청 이유는 제각각인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답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